우리 객체라는 얘기 많이 쓰거든요. 자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라 그러는데, 객체는 별게 아니에요. 식별 가능한 모든 것. 식별 가능한 모든 것. 이게 객체예요. 그래서 뭐 사람, 눈, 코, 입다 식별 가능하죠? 다 객체예요. 사랑, 행복, 그것도 식별 가능하잖아요. 다 객체예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객체, 존재하는 모든 것, 객체고요. 자바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거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PC 안에 넣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료형을 사용했죠. 근데 자료형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를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태어난 기본 자료형들 가지고서 새로운 자료형 만드는 그 과정을 객체라 그래요, 객체. 만들어진 애들을. 그리고 클래스를 이용하고 현실 세계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기본 자료형을 가지고서 합쳐가지고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요. 그 과정을 객체화라 그래요.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가 뭐냐? 결국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이게 옛날 C 언어 방식이고요. 이게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은 자바 계열 언어들인데, 옛날 C 언어들은 뭐 A 기능, B 기능, C 기능이 있으면 A 기능 짜다가 불쑥불쑥 B 기능도 나오고, 다시 A 기능 짜다가 중간중간 다른 기능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렇게 섞여서 짠 사람들이 초보자한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코드를 손보려면 이거 다 봐야 되죠. 고민해서, 아, 이거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구현하자. 그래서 A는 요 A 클래스에, B는 B 클래스에 묶어서 구현을 하자. C는 C 클래스에. 그래서 B를 수정하고 싶으면 C 클래스 가서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C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보기 C가 어떤 건지 찾기조차 어렵죠. 이런 이유에서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묶지 않고 옛날 형식대로 짜는 애들 이렇게 묶여 있고요. 관련 있는 애들을 클래스로 묶어서 짠 애들은 이렇게 관련 있는 코드끼리 묶여져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예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객체를 다뤄 볼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보통 다뤘죠. 이름, 나이, 키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변수 3개를 선언했죠. 그리고 값을 넣고 3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얘를 메모리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기존 사람 정보를 찍는 방법이었죠. 근데 클래스에서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클래스 밑에 있네. 밑에 걸로 봅시다. 이렇게 휴먼이라는 데이터를, 원래 이게 name, age, height이 잘 보면 사람의 정보죠. 얘네들 묶어서 사용하려고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클래스 휴먼 하면은 이렇게 선언하면은 휴먼 클래스를 통해서 세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필요할 때 크기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난 휴먼 자료형을 만들었어. 걔는 이름, 에이지, 하이트를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야.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필요할 때 뉴로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요. 그럼 실제 요 저장 공간이 생기는 시점은
이렇게 new human 했을 때 그럼 과거에는 요거 따로따로 선언하던 거를 이한 줄로 사람 한 명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얘네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묶여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묶여서 생성된 데이터는 요 변수명에 점을 찍어가지고 h1.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사용 방법은 이거 문자열이잖아요. 결국에 문자열이랑 h1.name 요 자체가 문자열 변수 하나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h1의 이름 정보, h1의 age 정보, h1의 height 정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요 내용들을.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 정보를 출력하다가 이제 객체화해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사람 정보 데이터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에 값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뭐 이거 코드가 간단한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안에서 휴먼 정보를 다루고요. 뭐 도그, 캣 이런 정보를 다룬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도 여러 명이고 강아지도 여러 개고 캣도 여러 개예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스트링 age 아니 스트링 age는 스트링이 아니지. 스트링 네임, 이거는 사람의 age 내 이름인지 강아지의 이름인지 캣의 이름인지 헷갈리죠? 애매해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human.name 하면 얘는 100%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가 새로운 자료형이에요. int, double 같은 새로운 자료형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반 프로그램,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 일반, 이런 애들을 안 묶으면, 여기다가 뭐, 강아지 정보, dog name, 뭐, 아주 복잡하게 변수명들이 막 산재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짜겠죠? 뭐, string, human name. 어떤 사람, cat name.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도그네임. 사람 정보를 위해 다안 쓰고 사람의 이름, 개 이름, 강아지 이름 이런 식으로 짜겠죠. 실제로 짜라 그러면 다 이렇게 짜지. 사람 정보 다 하고 고양이 정보 다 하고 그렇게 짜시는 분 많지 않아요. 반반. 근데 이렇게 볶아서 프로그램 짜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C 언어 기반 언어에서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왔어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예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기능은 새로운 자료형 만들기. 보통 사용자 정의 데이터라 그래요. 사용자 정의 데이터.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가르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제 쓰는 게 거의 이 기능 거의 이게 80%고 여기에 메소드 조금 쓰고 대부분 안 써요. 근데 실제 문법은 엄청 복잡해요. 근데 쓰는 거는 간단해요. 지금 설명하는 게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 정리. C 언어 코드가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오면서 코드가 섞이지 않도록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는 그 많은 클래스의 많은 기능 중에서 새로운 자료형 만들기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자료형을 왜 만드냐? 사람 정보를 기록하려면 이름, 나이, 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질 수 있어요. 뭐 사람, 강아지, 고양이, 기수라면 사람 이름, 고양이 이름, 강아지 이름, 사람 나이. 그러면 이게 코드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클래스로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쓰던 것들을 사람 정보할 때 기존에 이렇게 썼죠?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 여기까지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int, double.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죠. human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정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정수, 얘는 실수, 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냐. 이름, age, height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형을 선언만 한 거예요. 이제 사용하려면, int를 사용하려면 int a 해야죠. 그래서 a 가지고 사용하죠. 근데 사용자 정의 자료형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자료형 human 쓰고요. 변수명 쓰고요. 사용자 정의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new로 할당해서 쓴다고요. new, human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h1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일반 변수는 데이터가 하나니까 int a 같은 경우는 a는 20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3개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h1.name, h1.age, h1.height 이런 식으로 하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각각의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출력할 수 있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일단 좀 어려워 보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오른쪽 클릭, New Class. 우리 새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니까 My Class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 추가하고요. 자, My Class 만들었어요. 자, 사람 정보를 우리 기존의 방식으로 저장해 봅시다. 사람 정보는 이름, 나이, 키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각각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변수가 총 3개 필요하겠죠? 이름은 보통 문자열로 하죠? 스트링 뭐로 해야 돼요? 네임이죠? 네임. 직접 데이터도 넣어 봅시다. 홍길동. 그 다음에 평상시 이렇게 짜죠? int age인가요? 나이, int age는 10. 이렇게. 그 다음에, 키는 double, height,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되죠. 장을 찍어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시고요. 여기 문자열 데이터 하나 필요하면 되니까 스트링.format 배운 걸로 써 봅시다. 여기다가 이름 %s 아유 붙였어야지. 이름 %s 아이고. 줄을 바꾸고 싶으면 사선에. 그 다음에, 나이, %d. 그 다음에,
사선 N. 하나 더 뭐 있지? 키. 퍼센트 F. 여기 세 개니까 얘도 세 개가 들어가야죠. 너무 기니까 여기서 줄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name, age, he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얘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눈 색상과 주인 이름과 본인 이름 나이를 가지는 나이를 가지는 뭘 해야 되나? 각각 가지는 각각 두 개의 데이터를 각각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너무 많나? 하나만 할까? 두 개 해봅시다. 하나만 합시다. 뭘 해야 되겠어요?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보자. 뭐 네 개씩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 한 개씩만. 고양이 하나, 강아지 하나. 이런 정보. 자, 구현해서 기술해 보세요. 뭐 클래스 전이죠. 뭐 복사해서 쓰시던 좀 아,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 안 돼요? 아, 이거 사람 정보 찍은 거잖아요. 고양이 정보. 강아지 정보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다시 문제를 다시 낼게요. 쉽지가 않아요. 문제 내는 게.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의 정보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자. 됐나요? 이해됐어요? 안 됐나 보네? 아, 몰라요. 나는 전산이는 대부분. 아, 본인. 아니, 그, 항상 할 때 오해를 사는 게, 정상. 예전에 학생이 불끈 하더라고요. 정산이라고, 정상, 이능이라고 발음 게 아니, 발음하는 게 아니고, 전산. 전산인. 전산 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자,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게 있다고요. 색상과 뭐 어떤 색상이요? 피부색이라 그래야 되나? 털색. 털색. 그래도 역시 나 전산인이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데이터. 이제 이해 됐나요? 이해됐어요? 본인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거 스캐너 하지 말고 직접 넣읍시다. 여기처럼 스캔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제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얘기하세요.
어렵나? 자, 해서 카페 올려주세요. 제또 이거 짜주고 있으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짜면 제가 그거 복사해서 여기 넣어서 쓸게요. 다 하신 분 카페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고양이도 출력해 보고, 강아지도 출력해 보고, 문제점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데이터 속성이 추가할 때는 편한데, 새로운 속성이 추가할 때는 편한데, 새로운 데이터 추가할 때는 계속 밑에 써야죠. 찾아가면서. 어느 순간 틀어지면 답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45는 어떤 데이터인가? 알기 어렵죠. 보통 프로그램에서 요즘 다루는 데이터가 만 개, 2만 개는 기본이에요. 많지도 않은 거예요. 만 개를 이렇게 어떻게 관리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리해?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요. 자, 그래서 쟤네들을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자료형으로 만든 다음에 쓴다 그랬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휴먼을 자료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람 관련된 요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클래스 지금 휴먼이죠? 휴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휴먼 이렇게 붙여넣으면 돼요. 여기 앞에 퍼블릭을 붙입시다. 퍼블릭 접근 제한자인데 모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잘 모르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클래스 할때 설명해 드릴게요. 외부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퍼블릭. 이렇게 자료명을 만들었어요. 왜 자료명을 만들었냐면 아까처럼 이거 따로따로 선언해서 쓰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클래스 휴먼 키워드 휴먼 얘가 자료형 이름. 이제 내가 만든 자료형이니까 고유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int 더블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런 전문 프로그래머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고, 이제 얘는 내가 새롭게 만든 자료형이니까, 이런 형태의 자료형. 휴먼, 이름을 내가 줘야죠. 휴먼이라고 적고요. 얘를 이제 사용하려면, 어때요? 요게 뭐라고요? int double 같은 내가 만든 새로운 자료형이고요. 한마디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자료형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int a는 10에서 a에 10을 넣죠? 마찬가지예요. 요거 사용자 정의 자료형 쉽게 해서 클래스 을 자료형으로 사용하려면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거 여기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잖아요. 어디에 저장해야 되겠어요? 힙에 저장한다고요. 메모리 얘기해 줬죠? 스택, 힙 있는데 스택은 고정 크기 애들 들어가요. 유동성 있는 애들은 힙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 자료형이 아니면 전부 힙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사용자 정의 자료형도 힙에 들어가요. 자, 그럼 힙에 넣으려면 써봅시다. human int a는 10 똑같이 써야죠. human h human 약자 앞에 h를 써볼게요. 얘가 자료형. 그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이 클래스의 변수명이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인스턴스라 그래요. 밑에 써볼까? 클래스에 데이터가 할당된 변수를 인스턴스라 합니다. 인스턴스, 객체, 다 클래스.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랑 대화 나누면 다 차이가 있는데 같은 걸로 보고 얘기를 해요. 써봅시다. u 뭐였죠? u 뭐 이거 힙에 생성하려면 u 연산자 쓰셔야 되고요. 요 자료형 써주시면 돼요. human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자료형이 h로 만들어져요. 자, 클래스 자료형을 사용하려면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모르겠어요. 어렵다 그래서 이리 쳐주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들은 뭐뭘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연락 잘하고 나는 오래 걸리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먼저 시작해서 그럴 뿐이고요. 과거에 많이 놀았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정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다 필요해요. 구경수. 다 필요해요. 구경수 잘하면 프로그램도 잘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기초 지식이에요, 대부분. 기초 지식. 자,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h 한번 찍어보고요. print
H 한번 찍어보고요. 이것도 찍어봅시다. .name .age .height 됐죠? 이게 이거 이렇게 값을 넣어서 만드니까 이게 찍힌 거예요. 찍힌 거.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찍히죠? 이게 뭘 것 같아요? H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네? H에 이거 H에 이거 휴머는 어떤 데이터요? 참조 데이터라 그랬죠? 참조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소가 들어있다고요. 지금 주소 메모리 주소 찍힌 거예요. 해시 메모리 주소 찍힌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볼까요? 스택 힙 있죠? 힙. 스택 힙 있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쭉 하다가 H는 지역 변수 아니에요. H가 이렇게 생기고요. New human이래요. New human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New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Hip에 생성된다고요. 사용자 정의 동적 할당이라고 그랬죠. 전문용어로 동적 할당. 그럼 뭐가 할당 되겠어요? human이 이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요. New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그 다음에 age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height 공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생기고요. 이 주소가 0x01이면 h에 0x01이 들어간다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요 줄이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클래스 안에 값을 넣으면 기본값으로 얘가 들어가요. 그럼 age에는 10이 들어가고 height에는 169.3이 들어가고 name에는 홍길동. 얘도 객체잖아요. 참조자료형이잖아요. 이거 메모리 어디인가에 홍길동 생기고, 얘가 주소가 0x11. 그럼 요 주소가 네임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H를 찍으니까 H가 나온 거예요. 요 0x01이 여기 나온 거예요. 원래는 요 주소가 들어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아니야, 넘어갑시다. 어쩔 때 이게 주소가 항상 새로 실행해도 고정돼 있을 때 있고, 어떨 때 막 바뀌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얘네들도 뭐 일관성이 없어. 하여간 주소가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점은 뭐예요? 점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였죠. 그 다음에 주소 연산자 몇 개 더 있는데 많이 쓰는 거. 얘도 주소 연산자. C 언어가 어려운 게 이 두 개가 자바는 명확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자바는 거의 동일해요. C 언어 뭐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C 언어 뭐 2, 3년 배우고 오신 분도 내가 몇 개 질문하면 거의 답을 못 하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중요한 건 아무 데서나 또 안 가르쳐줘요. 본인들이 직접 공부해야 돼요. 학원들이나 그런 데는 보통 쇼를 하죠, 쇼를. 그리고 유명 강사들 보면, 몰라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가르치는 건 없고 쇼를 잘해요. 유튜브에 올라온 애들이 정말 유명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쇼를 잘해요, 유명한 애들. 그래서 다 보고 나면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혼자 공부, 독학, 책 보고 배우신 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학원에서
간단하게 배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귀찮아서. 하여간 주소 연산자. 무슨 소리냐? H점. H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가라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진 않은데 델리는 어떤 언어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대괄호 하고 자바에서는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name 이렇게 쓰면은 H가 가리키고 있는 name으로 가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될 거예요. 자바에서는 안 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버전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버전이. 하여간 일단 안 된다고 치고 점이 주소 연산자예요. H.name H가 가리키고 있는 name으로 가서 출력하래요. 보통 문자열을 출력하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홍길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홍길동 출력될 거고요. AG H.H로 가요. 점 주소로 가래요. 주소 연산자 점 H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AG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10이 출력이 되죠. H.Hide H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Hide을 출력하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림 PDF에 그려놓은 거 있어요. 보고서는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하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응? 보통 int a 하잖아요. int a는 10. age랑 비교합시다. 여기 이렇게 선언하면 a를 a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a를 변경하면 되죠. 이상하네.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 a를 바꾸고 싶으면 a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이게 h.age를 그래서 이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a는 10 중간에 11로 바꾸고 싶으면 a는 1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휴먼 객 클래스에 h.age를 변경하고 싶으면 h.age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거 왜 어려워할까? h.age를 변경하면 되겠죠.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 대충 보면 안 가르쳐 주셔도 뭐 다 쓰시던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세요. 더 많은 책을 보시고 h.age를 변경하고 싶으면 h.age를 변경하면 되죠. 11로 바꿀까? 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막상 시켜보면 어려워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저도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점점 유치원생이 되는 느낌? 강의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나선형 같은 거 설명 좀 달라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개선돼요. 이해됐나 모르겠네요. 직접 같이 해봅시다. 네임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위에 거는 홍길동이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홍길남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왜 어려운 거야? 그냥 int 스트링 쓰던 거를 이렇게 자기가 자료형 묶어가지고 사람 데이터 요 세 개 쓸 거예요. 묶어가지고 얘를 선언해서 찍고 값 변경하고 변경한 다음에 또 찍고 자, 다음 거 해볼까요? age 바꾸고 싶으면 h.age는 뭐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ight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실행하면 바뀐 게 찍히겠죠? 이렇게 하면 바뀐 게 찍히겠죠? 변경된 게 찍히고 있죠? 맨 마지막에. 문제 한번 내볼까? 여기 홍길남 객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홍길동 객체 있죠? 홍길동 객체와 홍 객체를 추가로 생성해서 홍길동과 홍길남이 나이를 더한 합을 출력해 보자. 이거 해보세요. 힌트를 줘볼까요? 지금 홍길남은 뭐예요? H 변수 H 홍길남. 그럼 홍길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하나 더 선언해야죠. H2로 할까요? 각각 하나 더 선언해야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홍길동은 선언하면 또 해볼까요? 홍길동이었나? 기본값으로 이게 영어로 디폴트 값이라 그래요. 디폴트 값 생성하면 바로 세팅되는 값. 기본값, 우리나라 말로 기본값 하는데 디폴트 값이란 얘기를 더 많이 써요. 디폴트 값으로 제공되고 있다. 됐죠?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시고 쉬세요. 응? h1.h점이구나. h.ag 더하기 h2.ag 하면 되죠. 그래서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h가 어디 갔어? 약간 자동 완성이 이게 나를 괴롭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두 사람 나이 합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H가 빠졌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됐죠? 자. 이해 되셨으면은 뭘 하시냐면 우리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my class 3.java 자, 뭐 아니면 아까 클래스 얘 말고 몇 개 더 있었죠? 캣이랑 도구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거 맞춰 만드세요. 데이터를 추가해서 내용을 출력해 보자. 자, 그거 해보세요.